저는 현재 배화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8살 황서연입니다. 저는 정하여자 사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20살이 된 석재아라고 합니다. 평소에 한국사 과목을 공부를 할때 되게 재밌게 공부하기도 했고, 떨리면서도 이 일기의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지금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네. 떨립니다. 초대총독 데라우찌는 조선인은 문화보다도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지식 정도가 높아지면 이성이 발달되고 비판력이 강해져서 일본의 기반을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라며 저열한 속셈을 드러냈다. 1914년 4월, 우리 학교에도 약이라는 일본인 선생이 부임했다. 우리들은 일어 수업을 거부하며 약이 선생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러면 약이 선생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손수건으로 두 눈을 누르며 그대로 나가버렸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고 외국 사람 외국으로 길이 망해가라. 우리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애국가 곡조를 딴 노래를 신나게 불렀다. 약이 선생은 일본인이지만 맘씨는 고운 여자인데, 한 친구가 복잡한 얼굴로 말했다. 조국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사지지간을 가리떼니?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한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대한 만세! 1919년 3월 1일 새벽, 기숙사에 있던 우리들은 멀리서 고함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었다. 피맺힌 울분이 가슴 속에서 들끓었다. 우리는 서로 다짐했다. 언제든 적당한 시기에 우리 학교 중심으로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일으키자. 1920년 3월 1일 해돋을 무렵, 빨래를 넣는 척하면서 학우들이 하나둘씩 피룬대 언덕 위로 올라왔다. 총 40명이었다. 누군가 가장 먼저 태극기를 흔들며 두 팔을 올렸다. 대한독립 만세! 나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껑충껑충 뛰었다. 우리들의 우렁찬 독립 만세의 합창 소리는 꿈속에 잠긴 서울 장안을 뒤흔들어 놓았다. 종로서 형사대가 기겁을 해서 학교로 달려왔다. 형사들은 우리들을 전부 기도실에 감금한 다음 다른 방으로 한 명씩 불러내었다. 주소와 성명을 써라. 형사의 명령에 나는 글씨를 쓸줄 모른다고 거절하였다. 그것도 못 쓰는 것이 어떻게 만세는 부를 줄 아느냐 하고 형사가 핀잔을 주었다. 글씨는 못 쓰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소. 나는 고개를 들어 당당히 응수했다. 알고는 있었는데 수업에서 몇 문장으로만 나오는 것들이라서 심지어 수업할 때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함께 피룬대에 올라가서 만세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학생들끼리의 깊은 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생각을 갖고 한 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중에 수아고등학생 권리연합회라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 폐지에 대해서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막 교육청이랑도 간담회를 한다던가. 세월호 4월 16일 날 이제 학교에서 캠페인 활동 같은 걸 했었어요. 노란색 배지를 나눠준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분명히 주관이 있고 자신만의 생각이 있는 그런 한 사람인데 마치 사회에서는 그냥 청소년으로만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학생 권리를 외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단체 활동에 임한 것 같아요. 안녕, 100년 전의 소녀야. 너와 비롯해서 모든 친구들 덕분에 지금 독립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 너희들의 희생, 희생 아닌 희생 덕분에 정말 이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